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필기시험에 합격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웠던 계획과 그런 단기 합격을 위한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 합격을 위한 팁 같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그 공부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보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시생이다 보니까 사실 각자마다 이제 개인의 공부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이제 초시생이어서 이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 이제 알려주는 저 방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 네,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개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실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개념 완성 이 사이에 심화 단계가 끼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9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빨리 이제 개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 단계까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제 국어가 한 30점 정도 나오고 영어가 40점, 한국사는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20몇 점그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념 듣고 이제 심화 과정도 들어야 듣고 싶었었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과정도 이제 다 따라하고 싶어서 9월 달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이 과정도 빡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10월 달에 개념 완성만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고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개념 완성을 듣고 11월 달에 심화 단계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 날짜별로 수업이 있고 이제 공부도 이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기출 문제와 이제 심화 과정을 같이 듣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수업을 듣고 기출 문제 들으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기출 문제 이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심화 과정도 듣고 기출 문제도 들으면서 따로 이제 조금씩 그냥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씩이라도 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네달 동안 진짜 하루에 한 평균 1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4시간 동안 개념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 반이 있으면 또 4시간 동안 기출 문제를 듣고 또 4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이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습을 하거나 이제 다른 그 전공 과목들 같은 것을 또 강의를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어요. 그 나머지 2시간은 이제 제가 노량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영어 단어나 이제 한자 그런 단어를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짜 4개월 동안은 거의 평균 14시간 정도를 한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학원에서 제시한 이 커리큘럼대로 쭉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그러면은 이
제공한 수업이나 뭐 스파르타반 뭐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도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뭐 잠깐 30분 정도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공부가 쭉 이어지고 오래 할수 있는 그런 제가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파르타반을 선택을 했고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1시간 단위로 이제 자습 시간이 있고 물론 그 자습 시간이 수업 시간이라면은 이제 수업 시간을 듣고 다시 자습 시간에 돌아와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강제적으로. 있고 또한 두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기기도 전부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집에 귀가할 때 이제 돌려받는 형식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나도 그냥 따라가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파르타반을 등록을 했어요. 그 스파르타반을 다니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나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진짜 딱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하거나 그게 저는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학원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 스타파반에 들어와서 이 학원이 아닌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집이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때. 뭐 그런 곳에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스파르타반 제가 제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다른 생각도 안 나고 그랬어서 스파르타반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공간이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 아래층에 가보시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질문을.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도 할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수업 같은 경우를 뭐 실강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인강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량진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이제 자습을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1시간 단위로 이제 자습을 하게 되어 있어서 중간에 한 40분에 나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화장실 갔다가 이제 밖에서 서서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주 반복하고 한달 반복하고 두달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위화감이 없어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슬럼프가 좀안 오지 않나 안올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단기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진짜 처음 받은 점수 되게 처참했었어요. 거의 그 학원에서는 시험을 보면은 이제 등수가 다 매겨지게 되는데 저는 그냥 거의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있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냐면 모든 공부를 하면서 모든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념 완성을 하고 바로 뭐 진도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뭐 시간도 나는 시간이 뭐 풀면서 그 시간 내에 풀수 있을
거야. 막 그런 단계를 이렇게 다한 번에 건너뛰면서 실력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책 뒤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제를 보면은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고 나중에 공부를 한 2, 3개월 하고 나서 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과목별 개념 완성반, 기본반이나 심화반 단계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바로 공부를 하고 보게 되면은 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처음 단계는 이제 그걸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볼수 있고 문제를 풀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기본 개념이나 기본 개념 심화 단계를 해봤으니까 이제 저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계 동안에는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 기본서를 봤습니다. 인강이나 이제 실강 같은 경우에도 개념 완성 딱 하나 듣고 심화 단계 그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심화 단계는 국어랑 영어만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음 강의가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첫 강의 듣고 바로 문제 풀면서 이제 혼자서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심화 단계를 듣지 않았고 필기노트반도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노문석 교수님 제자인데 네 근데 그 정도로 강의가 정말 탄탄하고 한번 듣고 그 문제를 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네, 혼자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 단계부터는 계속 똑같아요. 점점 이제 계획이 간단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막 심화 단계랑 뭐 기출 문제랑 이런 것을 막 계속 반복하면서 했었고 뭐 그렇게 되겠는데 이제 한번 이제 한 번, 두 번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끔가다 문제를 풀다 모르면 살펴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하고 알고 있는 것도 반복하고 모르는 것도 그냥 보면서 반복하고 다음 만약에 반복할 때도 모른다 싶으면은 다음에 할때 이해가 되겠지라고 반복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실상 9개월 이제 7개월 9개월이란 시간이 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전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평균 막 9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쳐내는 그런 일을 쳐내는 그런 과목들이나 아니면 쳐내는 부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에는 한자나 이제 고유어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다. 그냥 차라리 문법이나 이제 독해를 좀 많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점수를 얻고 그 고유어 그 부분을 공부할 시간에 이제 뭐 암기 과목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나오다 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수업을 듣고 그냥 단어 외우고 그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화 자료 이렇게 9급이 자료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1회독 할 때만 이제 9급이 자료를 읽었어요. 오히려 처음 볼때 9급이 자료를 한번 눈에 그냥 익혀놓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9급이는 나중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독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때가 되니까 그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구급의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봤었고 분연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뒷부분 경제 파트 쪽이 거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제 다 아시게 될 텐데 거의 그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 아예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 시험 수험에는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뭐 어려운 걸 맞으면 이 정도면 나도 합격을 할 국가직에 합격을 할수 있겠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쉬운 것도 틀리고 뭐다 틀리는 것을 보면서 아,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또 내가 계획대로 이제 수업을 계획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계획대로 안 되고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실 남들에게 이제 제 생각을 많이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상담을 저는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이 개념 완성이 끝나고 상담 한번 하고 기출 문제 풀이가 끝나고 상담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제가 뭔가 궁금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한게 아니라 저는 의무적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때 되면. 근데 상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나의 상태를 더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되게 불안했던 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오고 가고 이제 마주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위로 같은 말씀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수험생 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가 처음에 9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저 자신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커리큘럼대로 이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이제 마지막 국가직 시험 전에는 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합격할 거야. 아, 그리고 못해도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진짜 불안해가지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순간에도 꼭 절대 공부를 손에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